나는 자연인이다. 야, 여기 이렇게 서니까 또 기분이 다르네요. 여기 앉아서 보는 거랑. 일단 그 제가 이제 우리 김창욱 교수님을 찾아뵀던 거는 제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때. 그랬더니 아, 소스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네라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오늘 한번 스승님 앞에서 많이 긴장되지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을 이제 뭐 9년차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뭐 생선 대가리 카레라든가 고라니 간, 그다음에 뭐 개구리 된장찌개, 뭐 짱돌찌개 같은 어떤 그 그런 관문을 통과를 했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자연인 초창기 때 촬영을 하다 보면은 몸도 힘들고 뭐 마음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인 형님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이 촬영이 이 촬영이 내가 도대체 왜 힘든 걸까?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늘상 이제 자연인 형님들 만나면 막 초창기 때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형님 여기 이렇게 사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매번 이렇게 불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에? 전기가 안 된다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을 직접 저 산에서 길어와야 된다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맞아.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궁금한 말이었어요. 것도 불편할 네.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제 어느 날 자연인 형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는 왜 내가 불편하다고 단정을 짓고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불편하다고 해서 왜 나까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답이 어느 정도 찾아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힘든 원인은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사로잡힌 편견. 편견에 사로잡힌 나 때문에 힘든 것이구나. 막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제가 지내고 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견. 나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걸 불편하다고 무조건 단정짓는 그 자연인 형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내리는 예,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대하게 돼요? 그 자연인 형님들을 딱 보면은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들보다 돈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차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보다 당연히 뭐 물질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왠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상. 근데 어느 날 이게 깨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 어떤 순간이냐면 뭐 대단한 순간이 아니라 그 형님이 고추를 자기가 심은 고추를 이렇게 따면서 활짝 웃는데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봐. 나는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았는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풍부하니까 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저런 웃음이 안 나오지? 내가 최근에 저렇게 행복하게 웃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최소한 더 행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웃음 하나를 딱 보는 순간 모든 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때도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떤 행복의 기준을 나만의 기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내가 잡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사로잡힌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니까
그 전보다 자연인 촬영이 좀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저도 그 고추를 심고 딴 그 자연인 형님이 지었던 그 웃음처럼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멋있다. 지금의 정보지도 거두려고 하는